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뉴트리션 전문 강사 정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 잘 들어보시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고 가뿐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저는 매일 아침 날씨를 확인하는 일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요. 왜냐하면 제 아이가 환절기와 미세먼지 그리고 지금처럼 더운 에어컨 바람에도 알러지 비염, 결막염, 천식으로 1년이면 8개월 이상 병원에서 알러지 약을 처방을 받았었고요. 또 환절기와 미세먼지가 있는 날에는 놀이터에서 놀고 싶어 하는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기 바빴었고 또 매일 울고불고 하는 아이를 코세척을 시켜보기도 했지만 밤마다 코막힘으로 등에 쿠션을 대고 앉아서 잠을 자는 날들도 많았습니다. 면역력에 좋다는 홍삼 한약뿐만 아니라 TV에서 광고하는 여러 식품들도 먹여보았는데요. 기대에 미치지 않아 병원에만 의지하고 있을 때 지인으로부터 유산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유산화의 탁월한 제품력과 지인에 대한 신뢰로 저는 유산화로 아이의 건강을 챙겨보기로 선택을 하고 매일매일 열심히 먹인 결과 퉁퉁 부었던 눈이 가라앉고 밤에도 깨지 않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놀이터에서 신나게 친구들이랑 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복하게 노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부부도 함께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저희 가족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환절기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 질환 하면 추운 겨울과 환절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주의를 기울이시는데요. 지금처럼 더운 여름철에는 소홀하기 쉬운 경향이 있죠. 그런데 장마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여름철 호흡기 질환이 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으로는 높은 온도와 습도 때문에 각종 바이러스와 곰팡이 균이 번식하기 쉬운데요. 특히 에어컨 기기의 냉각수에서 서식하는 레지오넬라 균이 에어컨을 통해 뿜어져 나와 우리 호흡기를 통해 감염이 됩니다. 잠복기를 거쳐 처음에는 독감과 비슷한 증상으로 시작되다가 폐렴으로 이어져 심해지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노약자나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냉기와 건조함인데요. 호흡기에 가장 안 좋은 환경이 바로 차가운 공기, 건조한 공기입니다. 실내외 온도차가 커지기 때문에 쉽게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고요. 또 건조한 공기로 인해 호흡기 점막이 마르면서 바이러스 균이 호흡기로 침투하기 쉽습니다. 마지막 원인으로는 미세먼지입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밀폐된 공간에서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두고 실내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의 미세먼지가 우리 호흡기를 통해 깊숙이 침투하여 기관지나 폐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여름철 호흡기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있는데요. 그래서 면역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면역이란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이물질로부터 보호하는 인체 방어 시스템을 말했는데요. 요즘은 내 것이 아닌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물질, 그리고 내 몸에 있지만 원래 가지고 있지 않았던 암세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잘 구분을 해서 내 것은 잘 지키고 내 것은 아닌 것은 제거하는 것이 요즘 면역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면역세포가 잘못 구분했을 때는 자가면역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 세포 스스로가 항상성을 유지하고 저절하는 능력을 잘 갖추고 있다면 우리의 면역력 좋아지겠죠? 이렇게 중요한 면역, 요즘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영양의 불균형, 스트레스, 수면 부족으로 인해 신체 면역력이 떨어져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고민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올릴 수 있을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면역력을 높이고 우리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호흡기계, 순환기계, 내분비계 등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계통은 위, 장, 간 등의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관은 작은 조직으로, 조직은 우리 몸의 구성성분 단위인 세포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세포가 건강해야 내 몸이 건강해집니다. 결론적으로는 세포가 원하는,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균형 있고 충분하게 공급해주면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면 되는데요.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이 면역세포가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한데요. 이 무기가 바로 항산화 성분입니다. 면역세포가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이물질로부터 보호를 하고 또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을 항산화 면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가족의 면역력을 책임진 핵심 제품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세울 때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세우는 작업이 중요하죠. 우리 몸의 건강을 챙길 때도 이러한 기초 영양이 중요합니다. 성인들을 위한 기초 영양은 바로 헬스팩으로 챙길 수 있는데요. 이 헬스팩은 에너지를 생성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면역 기능 또 항산화 기능에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한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섭취하기가 간편하고 또 초기 임산부들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무엇보다 몸이 자산인 스포츠 선수들이 베스트 뉴트리션으로 뽑은 제품입니다. 이 헬스팩에는 유산화가 오랫동안 연구한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 기술력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여기서 잠깐, 오늘 저는 여기 오신 분들에게 헬스팩을 꼭 드셔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한 몸은 건강한 세포에서 시작된다고 앞에서도 설명드렸는데요. 그것도 미토콘드리아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 기관으로 에너지 생성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를 만들 때 활성산소를 내뿜기도 하고 또 제거하기도 하고 또 세포 안에 칼슘의 농도를 조절하기도 하고 우리 몸에 중요한 호르몬을 만들기도 하고 또 세포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이 미토콘드리아.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술을 재생시키는 기술력이 바로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스스로 인지해서 재생시킬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와 재생시킬 수 없는 노화된 미토콘드리아를 구분해서 재생을 시킬 수 있는 것은 빠르게 재생을 시키고 재생이 불가능한 노화된 미토콘드리아는 자가사멸하는 것을 바로 미토파지, 오토파지라고 하는데요. 이 미토콘드리아의 재생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항산화 시스템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겠죠. 지금 이 모습은 노화세포의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에너지 생산은 적게 하고 있고 많은 양의 활성산소를 내뿜고 있는데요. 이렇게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세포를 보호하고 또 노화된 세포를 재생시키는 이 신호체계를 돕는 기술력과 조성물이 이 헬스팩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요즘 시중에 보시면 유전자와 관련된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는 회사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구글에서 1063-101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유산화가 특허를 받았다라는 내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헬스팩 잘 드셔야 되겠죠? 성장기 어린이들을 위한 기초 영양은 유산이멀즈로 챙길 수 있는데요. 미니 헬스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산이멀즈는 어린이 영양제임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몰리브덴과 셀레늄 같은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고요. 타사의 성인 영양제의 버금가는 종합 비타민제입니다.
글루텐과 인공색소, 인공항이 첨가되어 있지 않고 자일루토 같은 천연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안전하게 어린이들의 기초 영양을 챙길 수 있고요. 또 소화기계가 약한 어른들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저희 아이의 건강을 이 유산이 멀주로 챙겼습니다. 혈액 면역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바이오메가입니다. 이 바이오메가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지방산 오메가3 성분인데요. 이 오메가3 성분은 우리의 뇌 조직, 신경 조직, 또 눈 망막 성분을 구성하는 물질이기도 하고요. 또 혈관을 개선시켜 주기 때문에 강력한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는 성분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잘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로 섭취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메가3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EPA, 그리고 두뇌 개선에 도움을 주는 DHA, 그리고 들기름과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는 식물성 성분인 알파리노렌산이 있는데요. 이 알파리노렌산은 EPA와 DHA로 전환하는 전구체 역할을 하는데요. 많이 드셔도 실제로 거의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EPA와 DHA를 많이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두 성분은 주로 생선 기름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생선 안전하게 많이 드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산화의 바이오메가는 미국의 컨슈머랩이라는 소비자 단체로부터 매해 중금속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인증을 받고 있는 안전한 제품입니다. 다음은 항산화와 면역 건강에 도움을 주는 프로후라반올 C300과 C600인데요. 저는 이 제품을 코뻥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저희 아이의 코를 뻥 뚫어준 제품이기도 하고요. 열이 났을 때 이렇게 해열제 대신에 먹인 안전한 제품입니다. 비타민 C 300ml와 600ml에 강력한 항산화와 항염 효과를 갖고 있는 포도씨 추출물 100mg을 하나의 정제로 두 개의 층으로 만든 제품인데요. 이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우리 몸의 체액내에서 최고의 항산화 성분입니다. 그리고 면역세포를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면역기능을 배가시켜주고요. 또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항체를 늘려주기 때문에 호흡기와 폐렴을 예방할 수 있는 성분입니다. 고함량의 비타민 C는 비타민 B군과 함께 섭취하시면 더 잘 흡수가 됩니다. 비타민 C와 포도씨 추출물을 따로따로 단일 성분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의 정제로 같이 섭취하면은요, 비타민 C의 20배, 비타민 E의 50배에 달하는 항산화와 항염 효과가 있는 제품입니다. 유산화의 면역 대통령 프로글루카민입니다. 면역을 대표하는 미네랄 아연이 들어간 제품인데요.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세포 분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호흡기 질환의 예방을 해주는 성분입니다. 효모 추출물과 영지버섯, 표고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면역을 대표하는 영양 성분입니다. 이 제품에도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 기술력이 함유되어 있어 저희 아이가 천식으로 기침이 심할 때 먹인 제품이고요. 또 면역력이 필요한 기간, 또 겨울철 환절기에 꼭 필수적으로 챙겨 먹인 제품입니다. 다음은 면역세포의 70%가 존재하는 우리 몸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프로바이오틱입니다. 장은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를 담당하는 기관인데요. 이 프로바이오틱은 건강한 세균의 총칭을 말합니다. 장 환경이 좋으면 면역력에 도움이 되겠죠. 여기서 잠깐 프로바이오틱을 선택하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산균의 균주를 자세히 보셔야 하는데요. 유산균은 위산에서 대부분 죽기 때문에 위산을 통과하여 소장과 대장에서 가장 오랫동안 생생하게 살아남아있는 LGG균주와 BB12균주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투입균수와 보정균수를 구분하시는 게 좋은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유산균은 위산에서 죽기 때문에 투입균수가 높은 제품보다 이렇게 장에서 살아남아있는
보장균수가 높은 제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75%는 유당불내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가 함유되어 있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유산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 이것은 우리 몸에 소화할 수 없는 탄수화물 형태인 이눌린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캡슐 형태인 형태보다 분말 형태인 것을 고르는 게 좋은데요. 입안에서도 세균이 많이 살기 때문에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분말 형태인 유산균을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온에서도 보관이 가능하고 또 우리 몸의 체온에서도 잘 살아남아 있는 유산균을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 모든 조건을 갖춘 유산균이 바로 유산아의 프로바이오틱입니다. 장, 면역,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3중 기능성 케어를 자랑하는 알로엔즈 플러스입니다. 알로에의 핵심 성분인 총 다당체가 112mg 함유되어 있고요. 또 부성분으로 식물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암세포와 바이러스 등 비정상 세포를 스스로 인지해서 즉각적으로 제거하는 NK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성분으로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또 식물 성분으로 들어가 있는 성분은 소화기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소화기가 약하신 분, 또 위기능이 떨어지시는 분, 장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저는 이 제품을 소화와 면역을 챙겨야 하는 기간, 바로 여행 기간에 비상약 대신으로 꼭 챙기는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몸의 가장 기본인 식사, 왕의 식사라고 할 수 있는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식사 대용식 뉴트리밀 액티브인데요. 이 식사 대용식을 선택할 때도 선택하는 팁이 있습니다. 바로 기초대사량을 해치지 않는 칼로리, 한 끼당 200에서 300kcal를 준수하고 12에서 15g의 단백질량, 그리고 7g 이상의 식이섬유, 그리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당지수가 낮은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은데요. 뉴트리밀 액티브는 한 끼당 236kcal를 준수하고 있고 20g의 단백질, 10g의 식이섬유, 그리고 당뇨 환자들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당지수를 지키고 있는 건강한 식사 대용식 식품입니다. 저희 아들이 한창 지금 성장기인데요. 한창 성장기인 저희 아들과 그리고 갱년기 건강을 챙겨야 하는 저희 부부도 매일 아침 섭취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족의 면역력을 책임을 져준 핵심 제품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맨 앞에 사진 보이시나요? 네, 밤마다 잠 못 이루던 아이의 모습인데요. 지금은 가운데 사진처럼 가을 산 정상에서 행복하게 아이스크림을 먹는 편안한 일상을 선물해준 유산아. 현명한 저의 선택으로 지금은 삶의 일부가 되어 저희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양제는 약이 아니라 우리 몸의 구성 단위인 세포가 필요로 하는 음식이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유산아로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 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뉴트리션 전문 강사 정미연이었습니다.